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2012년 3월 개교 예정인 다섯 학교 교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남양유업이 2011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한국표준협회가 경력과 신입직 정규 지원을 모집합니다. 행남자기가 신입과 경력 지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쌓은 공적까지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최근에 읽은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에서 나온 글귀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크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가을이 지나서 어느덧 겨울의 문턱까지 와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좋은 책들 옆에 두고서 마음의 양식 좀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부터는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잡티데이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채용 정보와 캠퍼스 리크루팅 정보 잡캘린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칼제이스의 채용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외국계 기업으로 진출을 원하시는 분께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함께 발전하는 분야, 바로 요양병원, 요양기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의료업종 채용 동향 살펴보겠고요. 또 의료분야의 채용 정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사코코 시사 이슈 시간에는 한 주를 달군 뜨거운 시사 이슈 현장을 살펴봅니다. 변하는 서울, 대학생 등록금,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FTA 소식 오늘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내용 먼저 보셨고요.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잡 캘린더를 통해서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시작된 일정입니다. 인포섹, LGU+, 연합뉴스, 칼잘스, 희성금소, 한국후지제록스, 델코까지 새로운 모집 요강 꼼꼼히 짚어보시고요. 이 중에서 칼잘스의 내용은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요일에 시작된 일정입니다. KMW, 한진 드림 익스프레스, 플레이포럼, 유니베라, 한국 니또덴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내용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4일 금요일에 시작된 일정은 남양유업이 있습니다. 역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내용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마감 일정입니다. 연합뉴스, 아이즈비전, 대한유화공업, 한화그룹, 신도리코, 도레이 참단소재, LG에릭슨, 현대 HDS까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캠퍼스 리크루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정된 일정입니다. AIA 생명 비롯해서 LG 이노텍, 동아원, 로레알, 그리고 나머지 삼성 계열인데요. 삼성 SDS,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삼성 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전기, 삼성 중공업, 삼성 테크윈, 삼성 토탈, 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세아그룹,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S1, 한화그룹, 현대백화점까지 가까운 학교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8일 내일은요.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테크윈까지 삼성계열 그룹사들 계속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아그룹은 경북대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LG이노텍, LG전자, 동아원, 로레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 세아그룹,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한화갤러리아, 한화그룹까지 정말 다양한 학교들이 수요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교들 확인해 보시고요. 11월 10일 목요일 일정까지 보겠습니다. AIA 생명 비롯해서 대한생명보험, 동아원, 동호화임캠, 삼성물산, 삼성전자, 한화갤러리아, 한화그룹, 한화손해보험, 한화호텔앤리조트까지